시리아 우려 속에 코스피가 1900선을 깜짝 회복했습니다. 참 의외의 타이밍에 1900선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있게 1900 위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움직임 챙겨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가 더 기분 좋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이 신흥국 위기의 승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전일에도 그런 모습, 이틀 연속 견조한 모습을 보이더니 드디어 오늘 시리아 우려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1900을 보여주면서 큰 폭의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간밤에 뉴욕부터 사실은 반등세가 조금 포착되긴 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 반등폭 알아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간밤에 마감 상황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자, 뉴욕 증시는요, 다우존스 기준으로 0.3%가량의 상승세를 S&P500과 거의 비슷하게 보여줬었고요. 전일에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그렸던 나스닥이 0.4% 다소 많이 오르면서 3600선 회복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주는 모습, 약간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폭이 줄긴 했었지만 중요한 양봉이 만들어졌었고요. 그쵸? 기술적으로도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우가 반등을 시켜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럽 쪽의 마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유럽은 안타깝게도 사흘 만에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고 사흘 연속 내렸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1%대로 추가로 한 80포인트를 더 내주고 말았는데요. 8,15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영국의 낙폭이 다소 작다라는 것을 아마 관찰력이 높으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텐데,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죠. 마크 카니가요. 실업률이 뭐 7% 이렇게 안쪽으로 안정된다고 해도 조기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시장 안정시키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부양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도 일단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문제 유가. 사실 시리아 사태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의 반등폭보다 더 급하게 챙겨보는 것이 바로 유가 차트가 될 텐데요. WTI가 이제 2년 내 최고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WTI가요, 지금 뉴욕 상거래소에서 지금 110불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점으로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주봉상 보면요, 2011년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14불 정도가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북해산 브렌트유 금열물 한번 보면요, 120불 후반대가 역시 좀 열려 보입니다. 지금 116불 정도 하고 있는데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금 6개월 내 최고치 정도이고요. WTI는 이미 2년 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재밌는 분석이 하나 있었어요. 시리아 공격이 그냥 단순 시리아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중동 지역으로 이게 뭔가 이 전쟁 규모가 좀 커진다라고 확산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북해산 브렌트유가 사실 150불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미국도 아마 경기 회복을 조금 하려고 하는 시점에 유가의 급한 상승세를 원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유가가 가장 이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구간대는 100불과 110불 사이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딱 이상적인 구간대 상단에 위치해 있죠.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유가가 더 오른다라는 분석 속에 전문가들 일단 공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선전했었던 중국을 보기 앞서서 일본 잠깐 보고요. 중국과 또 하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선전했었는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니케이입니다. 0.4% 정도 오늘 반등하는군요. 사실 어제 엔달러가 96엔대까지 밀리면서 낙폭이 제법 컸었었는데, 어제 그래도 막판에 엔달러가 한 97엔대까지 복귀하면서 어제 낙폭은 1%대 중반 정도로 잡아줬었고요. 이어서 견조했던 중국을 곧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뒷심을 좀 발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2100선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힘이 좋고요. 어제 우리도 거의 안 빠졌었는데 중국도 낙폭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우장에서 많이 만회를 한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나라가 제가 어제 우리와 함께 또 중국과 함께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대만의 가권지수가 되겠습니다. 가권지수도 어제 밀리지 일단 않았었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하면서 7,900선대 회복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대만 공통점은 뭘까요? 잠시 후에 시장 팁 정리할 때 투자 전략으로까지 한번 이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옷을 준비했다가 언제 입을까 했었는데 오늘 적정한 때 입은 것 같죠? 예, 빨간 물이 뭐 종목별로 시장별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908포인트까지 1910은 아직은 아니고요. 지금 한 고점 정도의 움직입니다. 어제 종가보다 2포인트 이상 1%대 급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외의 반등일까요? 일단 당 초반부터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자마자 1900선에 곧바로 안착하면서 지금 공고하게 좀 다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약간의 반등 정도가 나오는 그 정도였었는데 곧바로 1900선이 뚫리자 1910선까지 지금 내친김에 내달려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외국인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보통 이 시간대 250억, 0을 하나 빼도 고맙다 할 정도였는데 2500억 이상의 현물을 지금 11시 30분 구간에 어마어마하게 사주고 있고요. 기관도 예, 별로 파는 모습은 없습니다. 어제는 쌍끌이 매수였었죠. 개인만 1900이네 하면서 달아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드디어 선물 쪽의 매수세가 같이 따라 붙고 있는데요. 선물 동향까지 구체적인 수급 더 보죠. 선물이 지금 3,500계약 정도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1,000계약 정도 팔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다 감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현물도 2,600억가량, 연기금도 소폭이지만 사면서 지금 기관 쪽에서의 어떤 매수세도 소폭이지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매매를 먼저 잠깐 보고 외국인들 일별 현황을 좀 살펴드릴 텐데 자, 프로그램의 지금 현황을 보시면 차익이 소폭 매수, 비차익에서 한 1,000억 정도 사는데요. 누가 비차익을 사는가? 네, 외국인이 비차익 쪽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 차와는 무관하게 마스켓으로 한국 주식을 산다라는 의미의 비찰 쪽의 매수가 꽤나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 사실은 수급이 좀 좋아지는 것이 전문가들은 상당히 좀 기다려왔던 대목이라고 합니다. 11,000계약 이렇게 팔았을 때 프로그램 매물이 한 10거래 연속 이렇게 꽤나 시장을 눌렀었는데 오늘 비찰 쪽에서 잡아주고 어제부터 차익 쪽이 조금 수급이 개선되면서 오늘 드디어 프로그램 쪽에서도 1,000억 이상의 매수 우위가 시장 부위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베이시스도 많이 좀 개선된 모습이에요. 이미 콘탱고 상태 좀 접어들었고요. 콘탱고로 0.5 정도까지 많이 개선된 모습이네요. 자, 일별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지켜보면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사자입니다. 그런데 매수 강도는 오늘 아직 오후장이 창창하게 남아있는데 절반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도 가장 강한 모습이고요. 선물도 역시 3,500개약 가까이는 사면서 선물은 하루 먼저 샀었죠. 12,000개약 판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해서 선물은 벌써 6거래 연속 매수하면서 12,000개약 팔았던 것 이상을 다시금 사들이는 외국인입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참 힘들었었는데 전에는 시총 1, 2주가 참 말썽이 많았었죠. 이래저래 힘들었던 코스닥도 오늘 사흘 만에 같이 반등 주면서 1% 정도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530선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릴 분위기입니다. 1% 올라도 520선 초반대이니까요. 자, 코스닥의 흐름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시작부터 갭상승하면서 이제 520선대 정도는 보여줬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상승폭의 차이인데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좀 갔었었는데요. 코스닥은 이 정도밖에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대 정도에서 상승폭을 더는 못 키우고 있는 코스닥. 그러나 반등에서 역시 다행스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스닥의 수급인데요. 개인만 사고 있을까요? 예, 오늘도 이런 수급이 코스닥은 계속 이어집니다. 코스닥의 문제는 오늘 반등이 약간은 좀 찜찜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굳이 꼽자면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한 분 정도 제기가 됐었었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은요. 기관이 외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외국인이 더 많이 팔죠. 이 부분은 약간 괜찮습니다. 외국인도 100억대 많이 파는 건 아닌데 기관의 매도가 확 줄었다라는 점이 코스닥에 오늘 그나마 개인이나 홀로 3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좋아졌다라고 조금 얘기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잠깐 코스피의 수급 상황 다시 한번 보면서 시장에 돌고 있는 루머를 조금 짚어드리고 싶어요. 선물이 3,500개약 그리고 현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전장이 다 진행이 안 됐는데도 2,700억 이상 왜 살까? 뭘 살까 보니까 전기전자하고 운수장비 역시 차와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살까? 여기 시장에 도는 루머 한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S&P하고요. 국가신용등급을 어떻게 조정할까? 상향할까? 여부를 놓고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아마 이번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이번 협의를 통해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될 줄 알고 선취매를 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지금 루머지만 돌고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동의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원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상당히 중요했었죠. 왜 중요했을까요? 시리아 리스크 속에서도 안전자산인 달러와 매수세가
붙지 않고 원화에 대한 오히려 매수가 좀 더 있었습니다. 그에게 앤드슨 원달러 환율이 당연히 시리아 리스크에 오를 줄 알았는데 내리면서 끝났다는 얘기죠. 오늘 추가적으로 더 하락합니다. 오늘 확실한 뉴스가 있었죠. 바로 7월대 경상수지가 18개월 연속 계속 흑자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보다 약간 줄면서 두 달째 흑자 규모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그 얘기는 뭡니까? 한국이 펀더멘털이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얘기고요. 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니라 펀더멘털이 좋은 한국의 원화를 사는 움직임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월말인데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별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일단 1,100원대 후반 적어도 한 1,120원대 돼야 쏟아져 나올 텐데 레벨이 너무 낮아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하단도 조금 확실하죠. 한번 지난번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1,108원 정도 찍었지만 종가상은 1,110원 위쪽이었습니다. 오늘도 1,110원이 쉽게는 안 열리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의외로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1,110원은 지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이어서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퍼센트나 급등합니다. 133만원이요. 와, 웬일일까요? 130만원 그렇게 어렵게 하더니 또 130만원 되니까 훌쩍입니다. 2%가량 급등한 삼성전자, 현대차도 또 1.5%, 24만원이 이제 완전히 안착됐다고 봐야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좀 키 맞추기식으로 2%대 더 빨리 나가고 있고요. 기아차도 이미 65,000원대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약간 반응 주는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는 전일에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 잡아주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데 공을 세웠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그래도 조폭이지만 같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한국전력 쪽에 보니까 매수 창구에 외국계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 한국전력이 3만원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역시 2%대 중반 꽤 괜찮은 상승세 보이면서 4만원 주가 보여줬고요. LG화학 역시 2%대 올랐다가 약간 윗골이 달리면서 30만원 회복은 아직 아니지만 다시 한번 29만원대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어제같이 조금 조용하면서 주도주가 뭘까 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두각을 보였었는데 오늘 일제히 경기 민감주가 훨훨 날아오르는 날이다 보니 전통적인 방어주는 약간 소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모습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죠. 자, 2% 넘게 오르는데 누가 살까요? 삼성전자에는요, 사실 5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분율 47.3%를 바닥으로 찍고 나서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긴 했었는데 아주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오늘 일단 2%가량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급등하며 코스피 1900 회복에 큰 공을 세우고 있고요. 이번에는 NHN을 좀 보겠습니다. NHN 얘기를 참 오래간만에 하죠. 예,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분할 후 재상장, 오늘 첫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네이버하고요, 전속회사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두 가지로 분할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상장이 돼서 주식 거래할 수 있게 됐죠. 네이버가 지금 소폭 오르는 반면에 NHN 엔터테인먼트는 한가에 접어들었는데요. 네이버는 지금 라인의 성장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네이버를 훨씬 더 좋게 보고 있는 반면에 NHN 엔터테인먼트는 뭡니까?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좀 안 좋은 쪽을 사실상 떼냈다고 봐야 되는데요. 때문에 NHN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또 한가까지 밀려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오늘 상승전환 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전환까지 하면서 주가 조금 부침이 있는 편인데 오늘 왜 이렇게 좀 두 종목 모두 다 출렁이는가? 전문가들 오늘 시초가 자체가 좀 높았다고 해요. 사실 분할 재상장되면서 원래 한 몸이었잖아요. 그때보다 시가총액이 한 16% 정도는 불어났다고 합니다. 왜? 근데 시초가가 조금 높게 뜨는 바람에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게 가격이 적정하냐 싸움 속에 오늘 약간씩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별히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오늘 뭐 차트는 열어볼 필요가 없겠죠. 오늘 처음으로 봉이 하나 섰을 텐데 한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NHN 엔터테인먼트는요. 지금 증권가에서 대부분 한 목표가를 14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12만 7,500원에 지금 하한가 찍었으니까요. 요거 한 10만원 정도 때까지 더 하락할 것을 기다리고 지금 좀 관망했다가 10만원 때까지 NHN 엔터 밀리면 그때 단기 트레이딩 정도 가능하겠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G이노텍을 비롯한 특징주 보여드리겠습니다. 꽤 괜찮은 LG그룹의 중형주인 LG이노텍이 오늘 아침에 급락하는 모습을 아마 보셨던 분들이 많으시겠죠. 마이너스 한 7%까지 내려갔었는데 낙폭이 다소 줄긴 했습니다. 다행인데요. 3천억 정도 CB 전환사채 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년 만
만에 이렇게 대규모로 CB를 발행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LG노텍 잠깐 차트 좀 열어보겠습니다. LG노텍이 오늘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 다행이지만 전문가들은요 일단 투자 심리도 안 좋아졌다라면서 비중 축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비중을 언제 줄이면 좋을까요? 오늘 일단 낙폭이 컸던 데 반해서 낙폭을 많이 줄여줬으니까 다행입니다. 점점점 낙폭을 줄이니까 조금 너무 싸지 않은 가격대에 슬쩍슬쩍 비중을 한꺼번에 말고 점차 축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반면에 중국 원행 자원은요, KTB 투자증권 상대로 200억대 BW 발행했다라는 소식에 오히려 투자 심리가 반대로 좋아지면서 6%대 급등하고 있고요. 하이셀, 어제 한가 맞았던 종목입니다. 사실 실적 굉장히 좋았었는데, 하이셀 같은 경우에도요, 좀 악재가 있었었죠. 170억 정도의 유증, 발목 잡히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고요. 우리 조명지주, 우리 ETN 한 가족이죠? 우리 조명지주가 지금 거의 한 두 자릿수 정도 급락하고 있는데, 우리 ETI가 사실 좀 거래가 정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ETI가 이유 없이 매매 거래가 정지되면서 지금 상장을 해도 되느냐,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회사죠. 우리 조명지주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ETI가 왜 매매가 정지됐고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올라갔는지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테사넬시드는 쩌망가 들어갔어요. 단기 보고서 거절 의견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비중을 조금 줄여달라, 매매 자제하라 하는 의견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정유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 얘기는 뺐었는데 뉴욕 증시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유럽도 사실 오르지 못했지만 그 중심에는 에너지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종목들이 상승에 중심이 됐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정유주는 이때까지 좀 별로 흐름이 안 좋았었어요. 고려해양 같은 종목들, 뭐 풍산, 애강림혜택 이런 종목만 떴었는데 드디어 정유주도 같이 움직입니다. 오늘 잠깐 S-OIL에 대한 가격대를 잡아주셨던 전문가가 계셔서요. 같이 좀 공유하겠습니다. S-OIL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6월 달에 급락 전의 주가인 8만 8천 원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약간 단기적으로 8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대 7만 7천 원대인데요. 7만 8천 원 이하,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8만 5천 원 정도까지 노려보자. 정유주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네, 잠깐 건설주 아주 짧게만 보겠습니다. 어제 8.28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왔었죠. 일단 주택 구입하는 데 있어서 대폭적으로 세제 지원도 좀 해주겠다. 취득세는 영구 인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이 이내지 3% 정도 시장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오르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 많이 오르는 건 약간 중소형 건설주인 것도 같습니다. 일부 종목 좀 보면요. 대우건설은 오늘 대규모 수주 소식이 또 있었었고요. 울트라건설이 한 7% 급등. 남광토건은 최근에 사실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도 많았었는데 오늘 저가 매수세가 이 분위기를 틈타서 조금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이어서 더 문제 코스닥 주요 종목 특징주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어제 코스닥이 다시 한번 출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울 반도체가 셀트리온이 주가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반도체는요, 어제 대표의 100만주 블록딜이라는 그런 소식 속에 급락을 했었었는데 오늘 하루만에 반등 주고 있죠. 서울시가요, 대형 이제 신축 건물에 대해서 LED 조명 50% 절반으로 채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LED주들이 루멘스 금호전기까지 약간 투심이 좋아지는 분위기고요. 서울반도체는 잠깐 서울반도체 차트하고 수급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가 어제 이렇게 대표의 블록딜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 낙폭은 제한적이었었고요. 오늘 이렇게 하루 만에 반등 주고 있습니다. 어떤 수급이 좀 중요한가 하면요. 서울반도체는요. 곧바로 셀트리온도 수급을 좀 보지요. 뭐 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와줬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 어제의 수급인데요. 반면에 잠시 후에 보여드릴 셀트리온은요, 어제 외국인들이 서울반도체 두 배를 팔고 나갔습니다. 어제부터 팔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예고편을 좀 보내줬죠. 그래도 셀트리온인데 했었지만 역시 6만 원 이상 너무 심하게 비팅했었던 셀트리온은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견디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셀트리온 6만 원 좀 심하게 오버슈팅 했었지 이제는 주가가 조금 눌릴 때도 됐다. 셀트리온 램시만 이제 뉴스는 다 호재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맞물려서 일단 좀 빠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보다도 서울반도체를 살 때다. LED 쪽 훨씬 더 유망하다는 분석이 있으니까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다소 다른 의견이 나왔음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파라다이스가 오늘 5%나 올라요. 잠깐 파라다이스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지금 코스닥 전체적으로도 수급이 중요하지만 종목별로도 수급이 중요한데요.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5% 넘게 오르는데 파라다이스하고 같이 볼 종목이 파트론입니다. 아, 파트론은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었습니다만 파트론하고 파라다이스의 수급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파라다이스 정도만 보면요. 연속적으로 외부인들 수급이 이렇게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곳이 모인 결과가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낙폭과대 됐던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렇죠? 레저세 부활 등등 굉장히 힘들었던 파라다이스 낙폭과대 저가 매수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살 때는 분명 반등 포인트를 준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죠. 네,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어제 재밌는 거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만만치 않게 많이 팔았었는데 기관이 거래소 내에서 제일 많이 샀던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자동차 부품주였어요. 현대위아를 어제 기관이 기아차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현대위아는 거래소 종목이니까요,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제일 많이 샀던 종목은 전체적으로 코스닥을 팔면서도 네, 성우 하이텍을 제일 많이 샀는데 오늘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현대기아차와 더불어 연중 최고치를 달리는 만도가 오늘 가장 또 힘을 내서 4%대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 산업 오늘 실적 발표 약간 흔들림이다면 괜찮아요. 우리 산업도요. 세종공업이 무려 8%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지금부터 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요. 지금 코스닥의 기관의 매물이 약간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월말이잖아요. 윈도 드레싱으로 수익률 게임을 할 때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어제 오늘 급등하고 있지만 이걸로 끝일까요? 밸류에이션 매력 지금까지 못 갔기 때문에 완성차가 날아가고 있는 와중에 부품주는 못 갔습니다. 부품주 기관 매수 잘 보시면서 매매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안철수 방산주 테마는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황광해상 시장 팁을 좀 정리해봤는데 오늘 특별히 무국 선생님의 시장 팁을 같이 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 보면서 시장 팁 드려볼게요. 자, 9월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변동성이 무엇보다 클 거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QE 축소, FMC, 독일 총선, 뭐 일본 소비 생산 이런 거 다 보지 말고요. 여러 노이즈보다 부채 한도 문제도 있죠. 투자의 핵심은 종목 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부채 한도나 시리아 이런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3분기 혹은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미리 사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투자 팁을 조금 더 들어보니까 이러했습니다.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또 시리아 우려가 발생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자산을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뭐 이런 데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어디로 자금을 옮기는가, 신흥국의 자금을 다 빼는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그리고 중국, 대만은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대만의 공통점은 뭘까요? 결국 특별히 한국, 중국의 어떤 사회 낀 정도 성격을 갖고 있는 대만은요, IT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2% 넘게 오르는 것도 주목을 받지만 우리 무국 선생님은 어떤 종목을 보라고 하셨냐면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를 잘 비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아직 3만원대 못 넘어갔습니다만 주가가 조금 비슷한 수준의 LG디스플레이는요, 거의 3만원대 정도 가려고 아주 천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두 종목 가운데 어느 종목이 더 빠를지 한번 고민해보라고 합니다. 실리콘웍스가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 지금 따로 안 열겠지만 쌍끌이 수급으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가 된다는 얘기죠. IT 종목 한번 선별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쪽이 많이 오르면서 사실 시장의 주도주는 이미 나왔습니다. 원자재, 소재, 산업재 이쪽에 뭔가 엮여야 되는 종목인데요. 금이나 구리 관련된 종목 가운데는요, 고려안이 어제 34만원에서 약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렇죠? 고점 매도 물량이 약간 나왔었는데 이제 고려안에서 풍산 쪽으로 비중을 조금 늘릴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려안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려안 약간 비중 조절하면서 풍산을 더 많이 살 때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 금 가격보다요, 구리 가격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조금 둔화된 상황이거든요. 금도 구리도 결국 같이 오르게 될 텐데 구리가 지금까지 못 갔기 때문에 금이 간 만큼 상승한다라고 가정해본다면 역시 관련주인 많이 갔으니까 고려아연보다는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풍산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요것도 한 가지 좋은 팁이었고요. 자, 그리고 WTI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었는데 그럼 우리 정유 화학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정유주는요, 지금까지 못 갔던 데 대한 키 맞추기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SOL도 6월 정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목표가 전해드린 바 있죠. 화학주 가운데 LG화학 역시 SK하이닉스 3만원이 중요하듯이 LG화학이 30만원 가는지 한번 주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가지 얘기가 많지만 실전에선 뭐죠? 실적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굳이 섹터를 따지자면 IT와 조제 관련된 종목입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영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시리아 군사제재 결의안을 현지 시간으로 28일 제출함에 따라 서방의 시리아 공습이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5대 상임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이날 안보리 회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 입장 차이로 무산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날까지 결의안 채택을 마무리한다는 강경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1999년 코소보 사태처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없이 독자적으로 시리아에 군사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경상수지가 18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액은 6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의 72억 4천만 달러보다는 작지만 작년 같은 달 61억 4천만 달러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상품수지 흑자는 전월 50억 2천만 달러에서 56억 8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수출이 483억 9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고 수입은 427억 1천만 달러로 3.5% 증가했습니다. 정영택 한은경제통계국장은 8월에도 휴가철 해외여행 등 계절적 요인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조금 줄 수 있지만 상품수지는 계속 호조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은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인 530억 달러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부진의 여파로 국내 대형 제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부활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의 제조업 활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30개 제조업체의 올해 상반기 가동률은 평균 91.29%로 작년 상반기 93.03%보다 1.7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급냉한 2009년 연간 가동률 91.45%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조사 대상 30개 업체 가운데 작년보다 가동률이 상승한 곳은 10곳에 불과했습니다. 개인대출 시장을 주도하는 신한과 국민,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고객의 가산금리를 대폭 낮췄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낮은 서민층을 상대로 가산금리를 조금 낮추거나 오히려 더 올려 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로 신용도 1에서 3등급에는 0.99%, 7에서 10등급에는 1.56%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가산금리는 지난 2월 1에서 3등급은 0.98%, 7에서 10등급은 1.14%였습니다. 1에서 3등급은 가산금리를 거의 그대로 두었지만 7에서 10등급은 0.42%포인트를 더 올린 것입니다. 가산금리 책정에서 저신용층에 대한 차등이 심해진 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29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